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렇게 원칙을 허무는 일을 우리 사회가 예사롭게 해서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1년부터 서울 지역 모든 중학생, 고등학생, 신입생은 1인당 30만원 정도의 입학 준비금을 받게 됩니다.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괄 지급되는 일종의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이자 기본소득에 해당합니다. 구매 가능한 물품은 의료와 스마트 기기에 한정되긴 하지만 이 제도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무분별한 현금 복지를 앞세운 일종의 인기 영합주의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입학 준비 지원금입니다. 435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입학 준비 지원금 제도를 마련한 주인공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입니다. 10월 29일날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서울시 또 서울시구청협의회는 2021년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입학준비금 제도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지역의 중학생, 고등학생, 신입생 약 13만 6,700명이 될 것입니다. 이들이 2월 진학할 학교의 배정을 받고 나면 은 등록시 신청자료를 제출하면 제로페이로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약 4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50%는 교육청 예산 또 30%는 서울시 예산 그다음에 20%는 25개의 자치구가 분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릴 텐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는 모두 다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세금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이런 아주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또 하나의 공짜 프로그램을 만드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등이 입학준비금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2019년 서울시에서 무상교복조례제정을 검토했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교복자율화, 이른바 탈교복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유예된 그런 제도를 가름하는 그런 새로운 정도의 현금 지불 복지 정책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복지를 향한 물고가 터지고 나면 이처럼 이런저런 구시를 찾아낸 다음에 현금을 지불하는 현금 복지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표와 인기를 구해야 되는 정치인들은 무엇인가 만들어서 돈을 지불해야 되고 또 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공짜 돈이 생기기 때문에 좋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포퓰리즘의 행렬이란 것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가정행편이 아주 어려운 학생들을 상대로 매우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이런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자원에서 도입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는 모든 학생들을 상대로 현금을 지불하는 이런 제도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의 하나입니다. 이제까지 한국 사회를 지탱해온 원칙, 그리고 이 지구촌의 정상적인 사회를 지탱해온 원칙은 보상은 합당한 노력이나 근로를 행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원칭을 송두리째 뒤집어 버리는 그런 일들을 예사롭게 지금 추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오랜 검언이 인류 사회에서는 면면히 내려오고 있습니다.그것이 옳은 일이고 또 합리적인 일이고 효율적인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양식 있는 사람들의 걱정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포퓰리즘은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또 정치의 한 부분으로 국권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2011년 무산급식에서 방아쇠가 당겨진 그 이런 종류의 복지 제도는 10여 년 만에 완전히 한국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앞으로 어떤 성향의 정권이 등장하든지 간에 스스로 현금 복지 정책 현금을 살펴하는 정책을 제거하거나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아주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은 이런 정책들이. 스톱되는 시점은 더 이상 돈을 쓸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다음에서야 그동안 확장일로를 걸어왔던 복지 프로그램을 구조조정하는 단계에 들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입학준비금과 같은 현금성 복지 프로그램을 정리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상황은 경제위기가 채권단의 재정지출 구조조정에 강한 압박과 함께 오게 됩니다. 정치적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현금 복지를 확대하는 정치 세력들과 얼마간의 현금이 가져올 달콤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우러지면서 한국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얼마 동안 포퓰리즘 열차를 타고 달려갈 것으로 봅니다.우매함의 것은 천문학적인 국가 채무와 경제 위기로 비극적인 상황이 될 것으로 봅니다.그때가 되었어야 우리가 도대체 그동안 무슨 짓을 해온 거야라는 그런 환탄이 온 장안을. 뒤덮게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러나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스스로 그런 문제가 갖고 있는 위험성과 심각성을 그리고 또 불리한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추고 미리미리 제도를 막는 그런 설기로움과 지혜가 우리 사회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만은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형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중학생 입학생, 그리고 고등학생 입학생들 상대로 해서 현금을 손에 쥐어주는 것은,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참 명분도 없고, 그야말로 전형적인 나쁜 정책의 한 가지 사례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0월 30일에 방송됐던 국감장의 야당 골 한번 좋다라는 그런 방송을 보시고 도미니크 앤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글은 아주 짧습니다. 부정선거를 해도 한마디 말도 못하는 자들을 여당이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청와대가 무서워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586 정치인들이 무서워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해도 한마디 말도 못하는 자들에게 세상일을 대함에 있어서 항상 본질과 비본질을 분명히 나눈 다음 우선순위를 명확 해서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질을 외면한 채 비본질을 열심히 하는 신용을 해봐야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힘만 빠지고 다른 사람들도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결국 야당은 종이 호랑이다라는 그런 주장의 핵심은 본질은 사이로 총선에서 자행된 광범위한 부정 선거인데 그 부정 선거를 은폐하고 덮고 때로는 부정 선거를 파헤치는 사람을 욕하고 모욕하는 것은 곧바로 야당이 예당에게 묵시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악과 손을 잡고 불의와 타협하는데서 힘과 명분이 나올 수 없습니다 명분이 선명해야 되고 정의의 길을 따라야 진실의 길을 따라야 사실의 길을 따라야 그때 힘이 나오는 것이죠 아주 막강한 힘이 그러니까 본질을 외면하면 힘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러니까 잘못 싸우는 겁니다 도미니크 케이님은 현재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십니다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시게 되면 질문을 던지고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TV 기원지 공티비 그리고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시계와 안목과 통찰력의 지평을 크게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